미국 골프 선수 에릭 홀은 목요일 오크힐 컨트리 클럽에서 화려한 출발을 한후 PGA 챔피언십 초반 선두로 질주했습니다. 세계 랭킹 122위는 어둠이 깔리기 전 14홀에서 버디 6개를 잡아내며 11개 그룹이 첫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프로스트가 없었다면 선수들은 뉴욕 로체스터에서 대회 시작을 1시간 50분 늦췄을 것입니다. 5원 어파로 콜은 인상적인 4원 어파 66타를 쳐 필드를 순간적으로 이끌었던 동포 브라이슨 디첸보에 비해 1타 차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투어로 전향한 캘리포니아 태생의 콜은 2023년 시즌을 위한 PGA 투어 카드를 받기 전에 콩테리 투어에서 줄을 끼었습니다. 3월에 그는 크리스 커크에게 플레이오프에서 패하기 전에 혼더 클래시에서 고통스럽게 첫 PGA 투어 타이틀에 근접했습니다. 이제 그의 PGA 챔피언십 데뷔와 그의 두 번째 주 출전에서 34살의 선수는 리더보드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라고 코리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경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기기 위해 경쟁하고 싶어 합니다. 그곳이 제가 제 이름을 보고 싶은 곳이군 바라건대 그곳이 더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리브 골프 스타 더스틴 존슨을 포함한 3명의 골프 선수가 이어 어스 오픈 챔피언 디챔고를 1타 차로 뒤쫓고 있습니다. 두 번의 메이저 우승자인 그는 마지막 홀에서 더블 보기를 하며 뒤로 물러나기 전에 드샹고와 공동 2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존슨은 캐나다의 코리 코너스와 세계 랭킹 2위 스코티 셰플러와 3원 어파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나은 2023년을 즐기는 유일한 선수인 존 람과의 잠재적인 셰플러 승부차기는 105번째 대회까지의 빌드업 대부분을 지배했지만 4월이 마스터스 챔피언은 2회 연속 메이저 왕관을 상한 추격을 공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6개의 보기와 1개의 더블 보이로 스피인 선수는 7 오파 76타로 미끄러져 선두 콜보다 11타 앞섰습니다. 세계 랭킹 2위는 같은 시즌 마스터스와 PGA 챔피언십에서 모두 우승한 리먼즈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던 스키스가 일요일에 골프 불멸을 달성하려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메이저 챔피언 3회가 상호 곱하 69타로 개막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인은 현대시대 4개의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한 6번째 남자 골프 선수가 되는 것에서 벗어난 PGA 챔피언십 타이틀입니다. 메이저 대회에서 각각 4번과 2번 우승한 로리 맥킬로이와 콜린 모리카와는 1호 버파에 속합니다. 이 규모는 2018년과 2019년 PGA 챔피언십에서 연속으로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 저스틴 토마스와 브룩스 케퍼보다 1타 앞서 있습니다. 빅히트를 친 디챔고는 2010년에 가능한 한 공을 멀리 몰고 가는 헤비 흡착 등 방식의 보상을 받았지만 오크릴에서 선두를 쫓는 더 마른 버둥이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드샹고는 코로나19 범인 기간 동안 거리를 추구하기 위해 40파운드를 늘렸는데 이 전략은 어스 오픈 영광을 선두로 수많은 토비령 결승전을 장식하면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부상과 그에 따른 수술은 정상에서 떨어지는 데 기여했고 그는 이제 승리하지 못한 채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한 소재는 실질적인 식단 변화에 의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가 옥수수 밀, 글루텐을 그리고 유제품에 말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칼로리 섭취에 현저한 감소는 미국인이 한 기간에 걸쳐 24일 동안 18파운드만큼 상당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DECHAN 기호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8월에 그것을 꺼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이 모든 염증을 잃었고 많은 지방을 뺐고 미친 듯이 날씬해졌습니다. 그것은 지방이 아니라 물의 무게였습니다. 전에 내가 어땠는지 알잖아요. 저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운전 실력은 분명히 손상되지 않았고 DCHAMPO는 만족했습니다. 저는 지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변화하고 다른 것들을 시도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조금만 더 쳐도 될까요? 조금만 더 강하게 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력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요일의 두 번째 라운드는 미국 동부 표준시로 오전 7시, 오후 1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